안녕하세요. 팀도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 거냐? 바로 또 3D 증글씨 펜잡 업데이트입니다. 네, 무엇이 업데이트 되었냐? 이 쏘나타인데요. 쏘나타라면 이 게임에는 이 두 대가 있었죠. 그런데 조금 이제 기본이 이제 일반 쏘나타, 택시랑 경찰차가 아닌 일반 쏘나타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네, 퀄리티도 좀 좋아졌던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안 좋아진, 거의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? 이 번호판 생긴 거랑 그 이후엔 약간 앞에 좀 가짜 같은 느낌이 없어졌다. 뭐 이 이후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? 그런데 이 차에는 아주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사이렌 모양. 바로 암행신체 차입니다. 와, 암행을 진짜 밤에 봐야 돼요. 밤에. 이렇게 사이렌 딱 끄고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딱 치면은, 와, 사이렌이 근데 이런 거 밝지가 않네요.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요, 이렇게 경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. 캐릭터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네, 일단 평소에 끄고 다니. 근데 좀 아쉬운 게 약간 뭐냐면요, 이렇게 딱 생기는 거랑 이렇게 위에 그냥 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좀 아쉽네요. 뭐 이런 불 들어오는 그 등이 없고 그냥 들어옵니다. 좀 아쉽네요, 그게. 네. 네, 오늘은 또 이렇게 3D 증글씨 펜잡품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. 네, 업데이트 그래도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